이렇게 스캐너상으로 찍었을 때 임의의 실린더 실화 발생, 실린더 6번 실화 감지, 실린더 4번 실화 감지, 그리고 계기판에 보시면 노랗게 엔진 체크불이 떠 있죠. 이럴 경우 지금 제가 점화 플러그 6개하고 점화 코일 6개를 작업을 하는 작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 표시가 뜨고 스캐너상으로 찍어봤을 때 플러그가 실화라고 뜨는 상황이에요. 실화. 그 영상은 제가 다시 올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볼트 다 풀고 잭 다 빼고 서지 탱크, 지금 요게 서지 탱크라는 것입니다. 서지 탱크를 분리를 해야지 분리를 하고, 지금 보시면 네, 제가 손으로 찍는 거 요게 엔진 코일 하나 둘 셋 안쪽에 걸 교환하기 위해서는 서지 탱크를 분리를 해야지 안쪽에 있는 점화 코일하고 플러그를 교환할 수 있어요. 바깥쪽은 그냥 간단하게 아무것도 안 풀고 10mm 풀고 이 볼트 10mm 3개 풀고 각자 코일 빼고 플러그를 교환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 작업을 지금 바로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각자 커넥터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빼고 이렇게 하는 걸 빼고 누르시면 잭이 다 빠지게 되어있죠. 이렇게 잭을 분리하고 10mm 10mm 3개 빼면 이렇게 코일이 한 개씩 빠지죠. 자, 이렇게 안쪽에 있는 코일 3개입니다 요 속 안에, 속 안에는 좀 제가 비칠 수가 없고요. 바깥에, 바깥에 할 때 제가 다시 올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플러그 보이시죠? 플러그 쪽에 거기 조그만 간격이 있어요. 여기는 플러그 간격이 한 1mm도 채 안 됩니다. 요 일자도 얇은 게 들어갈 정도니까. 여기가 이제 초기 달초, 요거하고 불꽃이 튀면서. 이렇게 신품하고 고품하고 이게 너무 간격이 좁아서 영상적으로는 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겠네요. 일단 이렇게 새 거를 교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일 3개 교환하고, 코일 3개가 아니군요. 플러그 일단 3개 교환하고, 신품. 신품. 엔진 코일이에요. 이 코일을 각자 한 개씩 전기가 잘 튀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다 10mm 볼트 12V 3개를 조립합니다. 자, 20mm 3개 하고 코일 안쪽 거 3개 조립하고
커넥터를 꼽아줘야지 전기가 튀기겠죠. 전기가 들어가서 변화 안쪽 건 교환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서지탱크를 서지탱크를 다시 이제 또 조립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무거워요. 이제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한다는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12mm를 볼트입니다. 12mm 볼트를 기본적인 거는 세팅 이제 조립이 한 90% 됐어요. 요거 하고 나면 앞에 거는 바로 금방 할 수 있어요. 뒤에 세팅크 지지 브라켓트 14mm 지금 조립했습니다. 플러그하고 엔진 코일이 실질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면 엔진이 조금 불안전하게 좀 떨리는 현상이 있어요. 차도 약간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계기판에 엔진 체크불을 띄우게 돼 있어요. 자, 13일에다 체크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또 이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다 분리한 볼트들, 배선들, 잭들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자켓 사이 거의 다 완성돼가고 있어요. 이제 연결해서 안쪽에 거 교환했고요. 바깥쪽에 거 거의 3개 하고 다시 조립 좀 다시 탈거할 겁니다.
키를 이렇게 뒤로 빼야지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 한 것처럼 10mm 3개 다 풀고 코일 앞에 것도 3개 빼고 여기 속안에 보이나요? 속안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저기 속안에 저게 플러그예요. 플러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 플러그 깊숙이 박혀있어요. 저거를 교환해야 됩니다. 자,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코일이 분리돼서 나오죠. 이렇게 보시고 신품 블로그예요. 지금 고품 블로그하고 신품 블로그하고 그냥 색깔만 많이 차이 나죠. 지금은 여기 간격이 많이 달아서 간격이 넓어지면 차가 실화가 된다고 그래요. 실화. 그러니까 전기가 들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일하고 블로그하고를 같이 갈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코일 신품 3개 그리고 코일도 3개 새 걸로 이제 교환이 되죠. 코일 3개까지 3개 교환하고 전기 잘 되게 잘 튀게끔 전기 커넥터 꼽아주고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이제 엔진 코일 6개하고 블로그 6개는 다 교환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연결해서 이쪽에 이제 에어클리너 에어클리너 통 이거 토탈 바디예요. 뭐 다시 이제 조립을 해야 되겠죠. 계속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난해요.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거 하니까 전개하는 게 쉽지가 않군요. 나도 이렇게 이렇게 네. 잘 있었습니까요? 네. 유튜브 찍느라고 힘들어요. 혼자 해야 되니까 시간이 두 배 걸립니다. 사장님, 오토바이 백이나 지지자는 거 다 치고 휠타를 치고 하죠? 다 목소리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조용조용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역시 장인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자니 역시 틀맞은 것 같아요. 가져가요. 감독아 이렇게 튕겨 올라왔네요. 아이쿠. 얘 왜 이럴까요? 평상시에 빠져서 그래요. 잘 빠지. 아이쿠. 들어갔나요? 조금 아프죠? 밑에 좀 밑에도 안 들어갔네요. 아이쿠. 평상시에 얘네가 왜 말을 안 듣나 봐요. 그래요. 아, 이제 샷 들어가네요. 소기름을 달려야죠. 네, 정상적으로 밴드가 들어갔군요. 그러면 자, 에어클리너 조립하고 제대로 안 넘기는 것도 오마니 에어클리너가 밑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오케이. 어이구, 쉽지가 않네. 뭐? 진짜 힘드네요. 아이고. 겨울이라 플라스틱이 많이 딱딱해요. 자, 제대로 됐나 봐. 다 말입니다. 아, 구호기 조금만 볼 수 있잖아요.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끼고. 항상 작업을 하고 나서 뭐가 제대로 체결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오수째 연결됐고, 에코모스터가 연결됐고요. 아, 코일 다 확인됐고, 뚜껑이 덮어주세요. 위로 켜시면 보일런가 모르겠네요. 조금 일로 가야 되겠네요. 일로 가시고. 자, 아직 별거 아니에요. 녹아있다 하면, 아, 이제 완료된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